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처녀 마리아예요. 26절 부터 한절 한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천사가 그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그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마리아가 사는 동네까지 가서 무슨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26절 보면 이제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이르러야 마리아에게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섯째 달은 6일째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6일째 창조가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창조했다기보다는 남자인 여자 또는 여자인 남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 6이 이제 완성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채워지면 7이 되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죠. 진리로 하나가 채워지면 그게 이제 안식이고 7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과 예수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같다고 보면 돼요. 예. 요걸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에 하나. 예. 근데 이제 이 요한 쪽은, 예, 그 율법의 완성, 육의 완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으로서의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이 여섯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기 이제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이 6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60세도 육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쌍태가 났는데 25절 보니까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털옷같이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 털옷,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율법의 지식이고 세상 지식이고 그런 의미가 이제 털이라고 그러는 거죠. 머리털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약대 털을. 다 이게 율법의 상징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예수보다 큰 자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큰 자는 다 율법이라고 보면 돼. 네, 작은 자가 이제 그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로 6일 또는 뭐 6개월, 60세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질 세계에서도 모형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생각이 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화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자화수요? 네, 자화수. 자화수는 뭐냐면 물은 물인데 이 자력을 띤 물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자력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화수. 그 자화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석 있잖아요, 자석. 자석을 물에 통과시키면 물이 이제 그 자력을 띠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화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영을 하면 몸에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왜 좋은가 하면은, 원래 이제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 분자가 있는데 서로 엉켜져 있대요. 물 분자가 막 몇 개씩 이렇게 엉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물도 그 분자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개가 붙어서 덩어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엉켰던 것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육각수가 된다는 거죠. 육각, 여섯 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육각수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육각수로 변하면서 이제 그 물 분자가 이제 잘게 쪼개지니까 크러스트라고 그래요. 그걸. 그 분자, 크러스트가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시면 세포 속에 이제 수분이 잘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육각 있잖아요, 육각. 벌집
구조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이 모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에너지를 머금어요. 머금고. 이 공기 중에도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거기에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육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육각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껍데기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과 아주 흡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육각수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강력한 자석을 수도 파이프 있잖아요.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은 수도 안에서는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면서 이제 그 자력에 의해서 육각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와수가 된다는 건데,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S극을 붙이면, S극을 물이 통과하잖아요. S극으로. 그러면 육각수가 만들어진대. 좋은 육각수가. 근데, 아니야, 자, N극. 내가 거꾸로 얘기했다. N극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S극을 붙여놓으면 이 물이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뾰족뾰족하고 사람한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참, 이것도 복음이다, 복음이야. 자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석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N극과 S극. 그와 같이 이 말씀도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그 육각수가 되지 않고 더 나쁜 물이 되는 거지. 근데 N극, N극은 북극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 N극을 대면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게 아, 이런 물질 세계에서도 의미를 띠고 있구나. 참 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오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갈릴리가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갈릴리는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은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도 일컬어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근데 실제로 바다는 아니라고 그러죠. 예, 민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엄청 커요. 이게 길이가 22km 정도. 그리고 폭이 15km 정도니까 이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한 그런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져요. 구약에서는요, 긴네렛 여호수아가 긴네렛이라고 하는 호수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긴네렛이 나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로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죠. 들어보셨죠?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 들어보셨죠? 디베랴. 그 다음에 이 디베랴가 뭐냐면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헤롯 분봉왕이라고 있어요. 헤롯 분봉왕. 들어보셨죠?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그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으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수도를 건설해요.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 건설한 수도 이름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디베랴라고 하는 거예요. 디베랴.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호수가 있으니까 그 호수를 이제 주위에 많은 그
또 거기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좋아요, 사실은 거기가.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뜻이 풍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풍요한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신들이 사실은 유대 지방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예루살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본국, 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 전통 유대인들하고는 많이 다르는 거예요. 이 언어조차도 많이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헬라어, 전통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아람어를. 그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혼혈아들이 많아요. 그리고 친로마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죄인들, 세리들, 어부들, 천한자들이 많아요. 이 직업적으로는 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 중에 열한 제자가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열한 제자가. 그 한 제자 누구만 빼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가룟 유다예요. 전통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그 육적 혈통으로는 멋지지. 근데 그런 사람이 제외된 당하는 걸 보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이적도 베풀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한다라든가. 또 뭐 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그 말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의 설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바다 위를 또 걷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부활 후에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므나 하면서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게 이제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갈릴리 해변, 이 해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입맞춤이라는 뜻이에요. 입맞춤. 가장자리. 그게 입맞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갈릴리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필이면 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냐면은 거기서 주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그 갈릴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가 그러면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게네사렛이라고 할 때는 풍요의 지역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갈릴리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있죠. 길갈. 갈릴리가 길갈에서 나왔어요. 근데 길갈이 너희의 수치를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수치가 떠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좀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취지가 갈릴리 길갈에서 나왔는데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 일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길갈에서. 그 다음에 유월절도 거기서 지켜요. 그리고 첫 소산물을 거기서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갈릴리. 갈릴리 지역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수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민족같이 여기지를 않아요. 이방인같이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길갈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길갈.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길갈이라고 하면서 수치를 떠났다라고 이름을 줬는데,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가는 밖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밖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밖이. 밖이는 밖인데요. 이 길갈이, 길갈이 갈갈에서 또 유래했어요. 갈갈. 갈갈이 이제 뭔가 알면 돼요. 갈갈이 뭐냐면 수레바퀴라는 얘기예요. 회오리, 바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결국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수레바퀴에서 나온 거예요. 수레바퀴. 그러면 수레바퀴가 뭐길래? 바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병거바퀴, 수레바퀴, 또 불에바퀴, 수차바퀴. 네 가지의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퀴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데 바퀴 네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바퀴 네 개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더라는 거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보니까는 눈이 또 하나씩 달려 있는 거예요. 눈. 그리고 그 눈 안에 있는 바퀴가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퀴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바퀴 돌리는 원동력은 그 안에 있는 바퀴라는 거죠. 근데 그 바퀴를 또 뭐라고 하냐면 영이더라 그래서 영. 진리,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바퀴는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는 뭐냐면 길갈, 갈갈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셔요. 결국은.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겉사람이 다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 병거바퀴는 율법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애굽 병사들이 타고 온 그 병거바퀴, 병거 수레.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율법에 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병거바퀴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장되잖아요. 나중에 수장되죠? 그 물이 뭐냐면 율법의 그 세례였잖아요. 율법의 말씀이었죠. 그 물 자체가. 그러니까 병거바퀴도 또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장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불병거라는 게 있어요. 불병거는 뭐냐면 태우는 거잖아요. 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병거받기는 우리를 물세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죽이는 거니까. 불세례는 태워서 살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차받기는 물을 공급해주는, 논에 물을 대주는 그런 받기. 그 다음에 수레받기가 있어요. 수레받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수레바퀴예요. 생명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가는 바퀴로서의 표현이 수레바퀴다 이거죠.
그래서 애굽에 그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뭘 타고 와요? 요셉이 보낸 수레 타고 오잖아요. 네.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갈,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말씀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갈이 이제 그 회오리, 뭐 수레의 바퀴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구르다 또는 위탁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바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 자체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수레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바퀴가 성령이라면 위에 올라타 있는 수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탁되어진 거죠. 바퀴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업혀가는 거죠. 하나님께 업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 바퀴가 네 가지 종류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호수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체를 그 바다의 물고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세리들, 죄인들, 각종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어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부가 되셔서 그 물고기들을 다 이렇게 낚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낚시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각종 병도 다 고치잖아요. 그게 진짜 병을 고쳤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고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낚아서 병 고치고 그래서 또 살려서 먹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인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간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촌동네예요. 쉽게 말해서. 갈릴리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나사렛 동네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좀 떨어진 후미진 곳. 그래서 거기는 범죄자들이 숨어 들어와서 사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달동네. 그래서 거기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거든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할 때 그 선함. 아가도스. 하나님만 선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그런 선이 나올 수 있겠냐. 근데 이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이 무슨 뜻이냐?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나시린. 나시린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나시린, 나사렛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사렛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근데 구별된 곳인데 실제 사람들 보면 엉망이지 거기가. 시골 촌동네 범죄자들이 그쪽으로 도망오고 했던 데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에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3일 길이라고 그래요. 3일 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3일길이 정말 아들 되는 그곳이잖아요. 거기가 천대받는 그곳, 달동네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부터 있는 거죠.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아가도스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고 있어요. 아가도스는 감춰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가도스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드러내잖아요. 그걸 칼로스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토부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칼로스로 썼더라고요. 칼로스로. 아가도스로 안 하고 칼로스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이 구약에도 있죠. 야곱의 응? 요셉. 그렇지. 열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요셉. 그 요셉과 이름이 같아요.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그거 아닐 거예요. 예. 네. 예,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예,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30장 2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그러니까 요셉을 딱 놓고 이름을 져주고 그 뜻이 뭐였냐면 다른 아들을 더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아들 더 낳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우리들.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꿔요? 일곱 단이 일어서서 자기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해와 달은 뭐예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열한 별은 열한 명의 형제지. 자기만 빼놓고. 그러니까 열두 제자 중에 나중에 가르니다가 빠지고 열두 제자가 열한 제자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딱 빠지니까 열한 아들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럼 요셉이 거기 들어가야 열둘이 되는 것처럼 가룟유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지. 예수님 죽잖아요. 육의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마띠아를 뽑은 거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영으로 오신 거니까 육으로 이제 모형으로 마띠아를 채우는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에 입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채색 옷이 일곱 색깔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면 뭘 생각나요? 예? 언약. 그렇지. 그 약속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 웅덩이에다가 빠뜨렸다가 채색 벗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벗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팔려 애굽으로 팔려 나가요. 팔려 가서 누구네 집에 가냐면 보디발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어떤 그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줬어요. 그 옷이 뭐예요? 진리의 옷이지. 조금 이따가 그걸 볼 건데. 재미있겠어,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7년 풍년과 7년의 환란,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7년 대환란, 뭐 그냥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자기 유고를 꼭 가져가라. 여기 애굽을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묻어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세겜이었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다가 묻어준다고요.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어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노아가 기억나시죠? 노아가 벌거벗고 취해 있을 때 두 형제가 어깨에 옷을 얹어서 뒤로 그래서 덮어줬죠. 예. 그러니까 이 어깨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할 때 그 짐을 어깨에다가 매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짐을 맬 것이냐 가벼운 멍에를 맬 것이냐.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우는 멍에 그게 어깨예요, 어깨. 그러니까 어깨에 무엇을 얹어놓고 사느냐. 그 뭔가 얹어놓는 곳이에요. 어깨가. 그게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세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27절. 약혼한 처녀에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차라리 약혼까지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약혼한 처녀냐 이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쓰다라고 하는 마라에서 나왔어요. 예.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른 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면 그게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처녀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제 좀 이따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 약혼한 처녀. 왜 주님이 약혼한 처녀에게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구약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이건 특정 어떤 누구가 아니에요. 어떤 남자예요, 그냥.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유부녀는 뭐겠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 남편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유부녀라고 하는 거죠. 그 유부녀와 어떤 남자가 동침했어요.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악을 제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러면 이 유부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부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어떤 남자가 뭘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육으로 죽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도 유부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자, 처녀인 여자가, 처녀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 응? 아,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의롭다 여길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처녀인 거예요. 이 처녀가, 처녀인 여자가, 23절 하는 거죠, 지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 남자와 약혼한 후에, 지금 이게 누구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하고 똑같잖아요. 예. 네. 근데 약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너와 내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러면, 여기서 언약한 남자는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상태예요. 어떤 처녀가. 그런데 그 처녀가 처녀에게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 어떤 남자도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셔요. 예.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동침하면 이제 이 성읍이 문제야. 성읍.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이제 들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읍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들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읍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24절에 보면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줄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가 이같이, 예, 이 무슨 얘기냐면은 성읍 안에 있으면 이 처녀에게는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면. 근데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지. 그럼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뭐겠어요? 나 약혼한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 약혼자가 있습니다라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동침하러 왔던 남자가 그 사람이요. 약혼한 사람이요. 근데 약혼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소리를 질러주면 이 약혼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야 하면서. 그렇지. 그런데 도와달라고 안 했다는 건 뭐냐면요, 약혼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네, 그 여자는 성읍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읍이라고 하는 안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성읍 자체가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 약혼을 자기가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들에서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들에서는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소리 안 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이 어디냐면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 들이 갈릴리며 광야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없는 곳,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게 두 번째 처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이 들에 있는 여자를 이제 강간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누구만 죽으면 돼 이제?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지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또 있어요.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이제 약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세겜에서 누가 강간을 당해요?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게 그 사건 이야기예요.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나가 약혼 안 했죠? 약혼 안 한 그냥 처녀예요. 처녀인데 세겜에 들어갔다가 세겜 하몰이 있죠? 그 추장 이름이. 추장의 하몰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름이 세겜이야. 그 사는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그 추장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깨라고 그랬잖아요. 어깨. 예. 그 세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나를 보고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 세겜이 열렬히 사랑했다고. 그래서 강간을 했다고요. 근데 그가 그냥 욕만 보이고 물러갔으면, 그리고 여자도 놔줬으면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그래요. 소유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줄게. 그리고 우리의 뭐 아들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 딸도 주고 서로 교역도 하고 그러자. 그러잖아요.
세겜이 좋은 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버린 것도 아니고.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은 50세겔을 그 아버지에게 주면서, 예? 이 여자를 달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50세겔이 뭐래요? 50세겔. 50세겔은 50이 뭔지는 아시죠? 벌써 희년이라고 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50세겔은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50세겔을 주는 거예요.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물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과 똑같이 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디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은 몇 가지 되지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내, 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뭐냐면 율법과 율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 아버지의 아내예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이잖아, 한 몸. 응?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은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런데 그 율법 조항을 내가 지켜서, 어? 내가 행동으로 지켜서 할 것으로 여기고 그걸 내가 행함으로 계속 고집하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 아내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율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함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고 고집하면은 아버지를 범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간음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지. 자꾸 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까요? 돌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로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처녀예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무슨 뭐 때묻지 않은 뭐 그런 여자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가 이제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평강 평안 에이레네라는 그 말씀을 그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색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은혜를 돌려드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할지어다 할 때 이 단어가 카이로예요. 그래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할 게 뭐냐면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낳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도 되고 예수도 되는 거예요. 마리아로서 아들을 잉태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예요 또. 예. 네. 그 아들로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돼버려요. 예.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처녀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골똘히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평생에 처음 듣는 인사거든요. 자기에게 그런 그 아들을 갖는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는다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구나. 마리아가 대화하는 중에 이걸 깨닫게 되어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예호슈아거든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인데 이걸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예슈아로 변해요. 예슈아. 예슈아 무슨 교회도 있죠? 예. 예슈아. 예슈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슈아를 헬라어로 음을 이렇게 바꾸니까 예수스가 됐어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스예요. 예수스. 똑같아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뜻은 예수와 예수스, 예수 다 같은 거예요. 같아요. 예. 그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큰 자가 아니에요. 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커요? 에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자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큰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해주신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처음에는 큰 자가 이제 어린 자를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자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도 있지만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예. 므낫세는 큰 자예요. 그런데 므낫세라고는 뜻은 버릴 자라는 뜻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고귀하다, 위대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똑같은 거예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덮다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키아조인데 그늘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할 때 그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 그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딱 덮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늘된다, 덮는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이 두 가지의 거짓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앞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약속, 언약이죠.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밖에 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약속, 언약이고 그 다음에 언약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죠. 맹세. 그래서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두 증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두 증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 나오잖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생각나시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신 거냐면은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 본문 거기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집이 뭘까요? 야곱의 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의 집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몇 명이 갔죠? 이주할 때 70명. 그때 야곱의 집 가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집 가족. 그러면 야곱 식구들이 다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자꾸 야곱의 집이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식구들 70명이 불어나서 수백만 명이 됐는데 그게 야곱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뭐냐면 야곱에 속했던 그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곱의 집이에요. 네. 그렇게 표현한 거지 여기서. 이제 다 한 것 같으네요. 네. 자, 그럼 어디까지 했더라? 하도 오늘 길어가지고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여섯 달이 되어야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능치 못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언약하시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능치 못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맹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인치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깨닫고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요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이 무슨 단어일까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 안에 들어갔잖아요. 마리아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두에서. 그러니까 마리아 내면에 소개해서
이런 말씀이 다 들려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레마로 들려진 거예요. 레마로.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들의 그 속뜻을 다 마리아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의, 여종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이렇게 닦았잖아요. 여종이잖아요, 여종. 그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왜 천사가 떠나갈까요? 그 진리의 말씀을 속뜻으로 다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레마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그분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오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말씀하신 대로 레마, 그 내용으로서 그 뜻으로서 내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다 하셨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요 말씀도 레마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내용, 그 뜻, 그 의미,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죠. 이제 다 끝났고요. 우리 모두 성령이 그 운행하시는 갈릴리, 우리도 다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 나시린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 그 어디에서 구별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구별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율법. 그 율법에서 구별된 곳이 나사렛 동네라는 거죠. 삼일길. 그러니까 우리들도 더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잉태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지내왔고 또 지나가고 있고 그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점점 더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닿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몇 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몇 세까지 몇 년을 낳았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들 낳는 기간이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